진짜 울 뻔했어요. 눈물이 여기까지 맺혔는데 이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갔으면 형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얼굴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진짜 소름까지 돋았어요 제가. 아, 뭐, 물론 모두가 먹기 위해서 따온 거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코코넛 열매 먹고 싶다고.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영화 속에서는 한없이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천국. 하지만 현실로 마주하면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 우리는 늘 그 냉혹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게 사실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만이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격 나오네. 차분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 참을 때 생각이 나서. 형이 너무 많이 참았어. 일단 참아. 이거 계속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어, 네 마음 안 되니까 참아. 일단 가라앉혀. 이게 올라오는구나. 가라앉혀.